남북권 신공항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신공항 건설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된 셈인데 입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 간 본격적인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1년여 동안 진행되어온 대구, 김해, 울산, 포항, 사천 등 영남 지역 5개 공항의 항공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8만 명이 이용한 대구 공항은 이용객이 연평균 5.4% 늘어 2030년에 278만 명, 2040년에는 3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김해 공항의 이용객도 연평균 4.7% 증가해 2030년경에는 2,162만 명으로 전망돼 2023년부터 활주로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부 공항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영남권 지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의 장래 항공 수요를 감안하면 사실상 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동안 저비용 항공사의 빠른 성장으로 영남의 항공 수요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승가로 인해서 약 10년 후에는 공항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공항의 입지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검증을 위해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 5개 지자체 간 합의를 거쳐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역시 1단계와 용역과 마찬가지로 용역 시행 방법과 결과 수용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공항 건설의 가능성은 열렸지만 본격적인 경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필요한 5개 지자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대구 경북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